교수님께서 가르치셨던 학생 중에 좀 인상 깊은 학생이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그때 이제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피아노과에 재학 중인 정수민입니다. 마스터 클래스 촬영한다고 해서 불려왔는데 혹시 어떤 학생분께서 최근에 베토벤을 공부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 베토벤을 가장 잘 치시는 분을 학생분을 위해 특별히 한번 모셔왔는데요. 떠오르시는 분 있으신가요? 조성진 피아니스트도 좋아하고요. 이제 임윤찬 피아니스트 분도 김동현님? 그러면 저희 한번 한국에서 베토벤을 제일 잘 치시는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피아니스트 한상입니다. 저희 교수님께서 가르치셨던 학생 중에 좀 인상 깊은 학생이 있다고 들었어요. 특별히 기억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피아노 듀오 수업을 맡아서 했는데, 그때 이제 이민찬 학생이 이제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런 학생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훌륭한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임윤찬 피아니스트는 사실 지금 이제 거의 황제처럼 됐는데, 저희가 오늘 마스터 클래스 받을 거기도 황제잖아요. 그래서 오늘 레슨 받으실 학생분도 혹시 황제로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황제요.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황제 만들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일어나도 되죠, 편하게. 네. 자, 이 베토벤 협주곡 가장 마지막인 5번 황제 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첫 번째? 베토벤이 이 곡을 만들었을 때는 되게 암울한 상황들이었잖아요. 약간 청력을 잃어가고 있었고, 그럼에도 약간 이런 황제라는 곡을 쓴게 약간 모순? 사실 이 곡은 베토벤은 황제라고 생각하고 작곡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곡은 출판업자에서 황제라는 부제가 붙여진 거예요. 당시에 베토벤이 39살 때 나폴레옹이 빈을 침략했어. 베토벤은 이제 그거를 그 배경에서 작곡을 한 거예요. 막 폭격 소리 막 시끄러. 그때 청력도 막 잃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귀를 아꼈을 거예요. 이 곡이 황제라고 붙여진 거는 내 생각엔 베토벤이 좀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싶었던 것 같아, 스스로에.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니까 베토벤의 음악은 항상 안에서 싸워. 계속 싸워요. 자신과 스스로. 자신과 싸우고 항상 그 승리. 어떻게 우리가 여기 표현을 해야 될까? 포인트가 뭘까? 이 여기에 이 카덴차의 포인트가? 약간 황제를 가장 먼저 나타내는 게 피아노 솔로인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 화려함을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에서 16분음표들이 많고 트릴이 많다는 거지. 16분음표의 트릴을 얼마만큼 우리가 자신감 있게 표현하냐 되게 중요해. 절대 쫄아서는 안 되고 굽혀서는 안 돼. 그걸 생각해서 다시 해봐요. 내가 일어나는데 시험 보고.
해볼게요. 자, 오케스트라가 없지만 있다고 생각하고. 올라가죠, 올라가죠. 올라가서, 올라가서. 다시 처리. 다시 올라가서. 다시 해봐요. 시레파미 따라라. 그치? 또 2번보다는 1번으로 해서 하는 게 더 힘이 더 좋을 거야. 그치? 자, 우리가 보통 또 비슷한 말을 아무튼 세 번을 하면 세 번째는 어때요, 보통? 뭔가 달라야겠지. 똑같은 비슷한 거 세 번 하면 지겹죠. 그러니까 그렇듯이 지금 이거 세 번째잖아. 이거 과연 뭐가 달라야 될까? 아까는 되게 태극적으로 화려했잖아, 여기 앞에는. 근데 여기는? 다른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죠. 아까의 트리로는 굉장히 자신감이 넘쳤다면 여기에서는 조금 차분하게. 그래서 준비 이제. 세 번째에서는 여기서 확실하게 매주 끝맺음을 함으로써 오케스트라 파트에 그게 넘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해봐요. 이 1악장의 포인트는 이게 포인트예요. 이 주제. 여기 또 나오잖아요. 아름답게. 여기를 여기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 미파미파솔미도시시 여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서 여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를 잘 표현해봐요. 그러니까 미파미파가 더 레가토가 돼야 돼. 그렇지. 여기 칠 때도 절대 쫄면 안 돼. 잠깐만요. 절대 쫄면 안 돼.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쳐요, 여기는? 생각 안 해봤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작곡을 했지? 왜 여기선 똥빠 딱 보여줄게요. 왜 여기서는 바순을 먼저 썼을까? 저 멜로디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악기라서? 이 멜로디를? 네. 그러니까 어떻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네. 바순이 가장 리드믹한 게 잘 표현할 수 있는 악기인데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요 스타카토를 원했던 거거든. 그러니까 그 스타카토를 가장
맛깔나게 잘 표현할 수 있는 악기가 처음에 바순으로 스타트를 한 거야. 베토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 이제 그것도 우리가 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빠빠빠 하고 디리리리리 이게 상대적으로 레가토잖아요. 여기는 바순이 소리가 플룻이나 오보에 비해서 드러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여기 어떻게 쳐야 될까? 조금 숨어서 숨죽이고 있다가 빵 나오는 거야. 아까 이게 어떻게 변형됐어? 여기서 변형됐지. 여기서 아주 당당해야 돼. 자신감. 내가 최고야. 그냥 이렇게. 여기서 포인트는 이 왼손이야. 왼손. 오른손에는 한계가 있어요. 사실 피아노라는 악기는 지속성이 없어요. 현하고 달라. 여기 한번 치면 끝이야. 현은 계속 이어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크리센도 하고 싶지 사실. 근데 그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왼손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피아노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사라지지. 여기서 피아노가 아주 빛나야 돼. 그러니까 협주곡은 피아노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베토벤이 바순이면 바순, 오보에면 오보에, 클라리넷, 플루트, 뭐 아니면 현악기 같이 어떤 생각으로 이런 조합으로 작곡을 했을까? 오늘 이제 황제의 곡으로 마스터클래스 진행해 주셨는데 학생분 이제 황제가 됐나요? 황제? 황제, 내 마음속의 황제. 그래도 가능성은 좀 제가 그래도 황제, 앞으로 황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제가 좀 봤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